후배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피겨 전 국가대표 이혜인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이혜인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전지훈련에서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혜인은 연인관계임을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겨 선수보다는 한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그저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이 내린 자격정지 3년 징계가 확정돼 이혜인은 1년 6개월 뒤 열리는 2026년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이혜인 측은 해당 징계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쪽으로 쓰세요. 이쪽으로. 일단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국가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대체 왜 전지훈련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한 건지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제 잘못을 곱씹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치불구하고 제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라는 오명만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심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라는 부분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고요. 네, 그것뿐입니다.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혀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피겨 선수보다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그저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때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피겨 선수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때 연맹에서 낸 기사를 보고서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이제 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디 제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라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해외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남성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은 피겨 국가대표 이혜인 선수가 피해자인 후배 선수와 나눈 사적 대화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 선수는 앞서 후배 A 선수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당시 전지훈련에서 다시 비공개 연애를 하기로 했다며 연인 간 장난이었을 뿐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대화를 공개한 겁니다. 예인이 SNS에 올린 메시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다시 교제하기로 했는데 당시 A 선수는 다른 사람이 다시 사귀냐고 물으면 안 사귄다고 하라며 다시 사귀니까 어떠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이 선수가 너무 좋다, 뭔가 모든 게 제자리로 온 느낌이라고 답하고 A 선수는 우리에게도 힘든 시련이 찾아오겠지만 서로 힘이 돼주고 이겨내자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혜인 선수는 이어 성추행 관련 대목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도 별도의 게시물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A 선수는 여기서는 최대한 조심히 만나고 한국 가서 만나면 어떠냐며 운동은 안 하고 입술 자국이 있었다 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 선수가 이혜인 선수가 남긴 접촉 흔적을 코치에게 들켰거나 또는 들킬 것을 우려해 보낸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러자 이혜인 선수는 미안하다, 내가 해달라고 해도 내가 하면 안 됐다, 나는 어른이니까라며 근데 내 생각이 짧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 대화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했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인 A 선수의 법률 대리인은 둘은 작년 7월부터 10월 초까지 교제하다 이별했고 지난 5월 국가대표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보자는 이혜인의 제안으로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전지훈련 기간 중 A 선수가 이혜인의 방을 방문했고
이혜인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행위가 이뤄졌다며 A 선수는 많이 당황하고 놀라 곧바로 방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어 A 선수는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날 이혜인과 만남을 이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 부모님께 알리고 이혜인에게도 그만 연락하자고 했는데 이후 이혜인이 또다시 비밀 연애를 제안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밀 연애를 하며 이혜인이 전지훈련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봤는데 이는 사건 관련 사후 증거 수집 등을 위한 것이었다며 이를 알게 된 A 선수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훈련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연맹 조사 결과와 관련자 간 주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 이번 징계 사태와 관련한 파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